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김성중, 기독교 교육학. 나는 이병옥, 선교 신학. 나는 이한나, 오르간. 나는 최영근, 역사 신학.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부임한 김성중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옥이라고 합니다. 선교신학, 그중에서도 특별히 선교적 교회를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장신공동체에 새로 합류하게 된 교회음악학과 오르간 전공 교수 이한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신학에 새로 임용된 최형근이라고 합니다. 썰렁탕, 병아리, 집밥 이선생, 뻥쟁이 뻥쟁이. 네, 제 별명은 썰렁탕입니다. 저는 사람을 정말 웃기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은 다들 썰렁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PUTS, 썰렁하기 때문에 썰렁탕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별명은 병아리인데요. 어렸을 때 제 이름 가운데 병자가 들어갔다고 그냥 병아리, 뭐 삐약, 뭐 아무튼 그런 쪽으로 제 별명입니다. 제가 요리해서 여러 사람 먹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밥 이선생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라 어렵지만 우리 학생들과도 가까이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아이의 자녀들에게 또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항상 최고라고 말하기 때문에 뻥쟁이 같다고 아이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행복해요. 기뻐요. 반가워요. 감사 감사. 장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또 우리 학생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저의 인생에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길 원합니다. 네,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또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학생들과 또 이 장신 캠퍼스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나누며 함께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장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최고의 것으로 또 최선으로 준비하여 장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같이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 샬롬. 함께 해요.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성장 교육을 이야기하는 학자입니다. 교육의 현장에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교육 공동체에 우리 학생과 교수가 함께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신 공동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모두가 다 지쳐있고 피곤한데 저부터 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재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의 재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요리하고
또 다루어야 할지 배우는 시기가 이 대학 생활 혹은 또 대학원 생활 중에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제 힘이 닿는 한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교외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함께 즐거운 또 그리고 의미 있는 신학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BUTS! BUTS. 다시 복음으로 Revive BUTS!